아, 시청자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은 요 단풍 비슷하게 생긴 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그전에 저희들은 이거 못 먹는 줄 알고 아예 뜯지도 않았거든요. 그 작년에 이걸 뜯어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아주 뭐 끝내주는 식감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모조리 뜯는 거는 안 되고, 자, 여기 보시면 또 바로 옆에 고비. 고비도 있고, 오만. 자, 요거는 단풍치, 요거는 고비. 고비, 고비, 인생, 고비. 자, 요 앞에, 특이하게 보이는 콩잎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는 이 쇄신이라는 한약재입니다, 한약재. 쇄신. 자, 잘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쇄신. 한약재. 상당히 비싼 약재인데. 아이고, 단풍씨가 이렇게 나오네. 야, 맛있는 쫄깃쫄깃한 단풍씨. 자, 단풍잎을 닮았다 해서 쥐를 담아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맛있어요. 맛있는 단풍씨. 우와. 이야. 자, 키워보세요. 불납치다. 우와. 이 여사, 이거, 그제 모르죠? 잘 모르죠? 요게 단풍치예요. 단풍치. 먹어봤잖아요. 말이 맞아야 이걸 해먹지. 맞아. 참. 이게 이거 지단 거 단풍치라는 거. 보려고요. 근데 밑에까지 끊으면 안 돼. 그 파, 안 돼, 안 돼. 노랗게 올라오는 것도 약이라는데. 밑에 거지. 너무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단풍씨는 고지대에서만 자란대요. 우산나무라고. 이게 없는 곳은 아예 없어요. 네, 칠고지가 돼야지, 칠백고지가 돼야지 나온대요. 뜨겁다. 나도 좀 뜯어볼래요. 이게 약이에요, 약. 아이고. 많이 나오네, 이제. 이제 막 나오네. 멋있게 나온다. 어우, 바람이 살살살살 시원하네요. 좋은 상태가 그 상태예요. 이렇게 뜯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쥐를 담아도 맛있대요. 일단 끄시고. 네. 어디? 얼마나 찍었지?
자, 시청자 여러분, 요 바람에 나풀나풀 이러고 있는 게 요게, 이렇게 보시면 단풍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게 그 단풍치입니다. 단풍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땅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 자, 눈 녹은 산골에 단풍치가 귀한 단풍치. 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단풍잎을 요 자세히 보시면은 단풍잎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단풍치라 그러는데, 이 역시도 적당히 산골 사는 사람들은 이걸 싹 뜯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필요한 만큼 이렇게, 채취를 하면은 또 알맞게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듯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채취를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강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모조리 안 잡듯이 산골에 사는 분들도 지혜롭게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뜯어가고 이러지 모조리 뜯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들리고. 자, 이제 올라오네. 이제 올라와. 풍치가 아주 완전 군락을 이루고 있구만. 군락. 아, 여기도 단풍치. 단풍치.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요게 하는 건데, 이제 계속 올라오는 것도 있고, 자, 요게 그 귀한 단풍치입니다, 여러분. 단풍치.
단풍잎을 닮았어. 단풍집.